이제 거의 끝나가고, 여러분 진짜 이 책만 열심히 하시면 정말 수능이건 내신이건 95% 이상의 문장은 전부 해석이 돼요. 정말 이 책만 띄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이번 달에 끝내고 다음 달에 내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입니다. 맞죠? 69. 자, 제목 선행사와 관계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얘들아, 아까 선행사는 관계사 바로 앞에 명사라 그랬지. 그쵸? 예외다, 예외. 자, 예외에 세 가지가 있다. 암기. 첫 번째, 선행사와 관계사 사이에 수식 어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그려보세요. 선행사가 있고요, 관계사가 있는데 요 가운데 뭐가 있다고? 수식 어구가 이렇게 끝내죠. 이런 경우 선행사랑 관계사는 떨어질 수 있다. 그쵸? 자,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봐봐. 관계사 B, 수식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면 선행사는 주로 수식 하는 말이야, 받는 말이야? 여기 봐, 그쵸? 주로 꾸민, 받는 말이 선행사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의 관계사절이 하나의 선행사를 이중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가 하나 딱 있고요, 관계사절이 두 개 나와. 이렇게. 이 두 개의 관계사절이 둘 다 같은 선행사 꾸며줘. 이런 경우. 오케이? 요게 이중 수식인데, 땡땡 해봐, 땡땡. 요거는 해석할 때 약간의 요령이 있다. 잠깐 여기 봐봐, 봐봐. 뭐뭐하는 뭐뭐 중에서 뭐뭐한 뭐뭐야. 뭐라고요? 뭐뭐하는 중에서 뭐뭐한. 중이다, 중. 중잖아, 알지?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세 번째, 주어가 너무 길어져서 뭐를 관계사 절을 문장 끝으로 도치한 경우입니다. 자, 그림 그리자. 여러분, 주어가요 관계사 절에 수식을 받아. 관계사 절에 수식을 받아서 주어가 이렇게 길어졌어. 이게 전부 주어가 되겠죠. 여기 동사 나오고요. 이건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여러분, 영어에서 문장의 머리인 주어가 긴 거 좋아해, 싫어해? 왜 싫어해? 배웠잖아. 영어는 문장의 기능, 결론이 앞에 오지. 근데 기능, 결론을 나타내는 말이 뭐지? 동사 아니야. 그래서 영어는 동사가 앞에 와. 동사를 빨리 쓰고 싶어 해. 오케이? 근데 주어가 길면 동사가 그만큼 늦게 오지. 이걸 못 참아. 아, 니네 미국 가봐. 미국 가면 이렇게 머리 크고 몸 작은 사람 있어? 야, 니네 미국에 이런 사람 미국에 있어? 이런 사람 없잖아. 미국 사람도 전부 머리 조그맣고 몸집 크잖아. 전부 이렇게 생겼잖아. 문장도 똑같아요. 이렇게 머리 큰 거 싫어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머리를 작게 하기 위해서 주어, 머리 작아졌다. 동사. 그 다음에 요 관계사 절을 뚝 띄어서 이걸 뒤로 보내. 뿅. 그러면 관계사 절이 이렇게 뒤로 가죠. 이런 문장을 씁니다. 그쵸? 그러면 선행사랑 관계사가 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대마를 썼잖아. 자,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저기 밑에 있는 말 외우세요. 자, 읽어봐. 관계사 앞에 명사가 없거나 명사가 있는데 내용상 선행사가 아니면 선행사는 다 같이 뭐다? 아, 여기 썼잖아. 여기 보세요. 얘들아, 관계사 앞에 명사가 없어. 여기 봐. 관계사 앞에 명사가 없어. 그치? 아니면 있는데 선행사가 아니야. 그러면 선행사 뭐라고? 주어라고요. 알겠지? 주어다. 이 말 외우세요. 자, 요 세 가지 경우 빼고 무조건 앞에 명사가 선행사다. 세 가지만 예외다. 예문 보겠습니다. A 보세요. 자, virtual reality. 뭐야, 이거? 야, 간단히 줄여서 VR이라고 하지? 뭐야?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environment created by computers. 컴퓨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Which seems almost real. 거의 현실처럼 보이는 뭐죠? 뭐 꾸며줘? 선행사 보니. 뭐가 현실처럼 보여? 환경이죠? 환경. 요게 선행사입니다. 어? 왜 떨어져 있지? 중간에 뭐가 있어? PP라는 수식 어구가 껴있죠. 여러분, 밑에 봐. 밑에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몇 번째? 첫 번째죠. 그렇지. B 보자. 당신은 the only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바로 쳐. Whom I've ever met. 첫 번째 관계 대명사 절이고요. 그 다음, who understands me? 요게 두 번째 관계 대명사 절로 두 개 다 person 꾸며줘. 이중 수식. 그러면 아까 해석 요령 말씀드렸죠. 해석 시작.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때 person이랑 뒤에 후랑 떨어져 있죠. C 봐. C 보세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When? 언제 아니지? 그러면 관계 부사다. 어? 근데 앞에 명사가 없어. Came 동사 아니야. 그러면 선행사 뭐라고? 야, 주어가 the day, 시간 아니야. 주어가 선행사죠. 알겠어? 어떤 날이야? 그 소년이. 이거 수거입니다. 수거 외우세요. 쓰자. 자, 이거 이내 많이 나오는 수거입니다. Lose one's temper. 뭐죠? Temper 하면요, 기질 성질이야. 이래. 영훈아, 왜? 누구의 성질을 잃어버리다. 뭐야? 이성을 잃어. 방해다. 그렇지. 그러면 어떤 날 그 소년이 마침내 화를 내지 않는 날이 왔다. 알겠어? When 이하가 the day 뒤에 있다가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낸 거죠. 알겠어? 오케이. 하나만 해볼게요. 1번 해석. 아이씨, 마이크 안 붙고 있어. 아이씨, 여태까지 나 뭐 한 거야? 아, 짜증나. 어차피 볼 사람 없지, 근데? 아, 나 진짜, 이씨. 얘들아,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 보여도 내가 선생님이 수업 이제 강사한 지 16년, 7년 됐거든요? 내가
처음 강사할 때 가르친 얘기지. 처음 강사할 때 가르친 제자가 어느덧 34살? 35살? 그럼 됐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내가 그동안 본 학생이 수만 명이야. 수만 명의 학생을 별의별 애들 다 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내신 잘하는 애들이랑 못한 애들이랑 딱 특징이 파악이 되더라고. 내신 1등급 나온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신 때 죽어라 공부 안 한다. 얘 주변에도 친구 그랬는데 있지 않아? 내신 때 그냥 설렁설렁 하는데 내신 1등급이야. 내신 때 못 매는 애들은 1등급 아니야. 1등급은 뭐가 안 매, 내신 때. 그럼 어떡하죠? 평소에. 평소에 영어 열심히 하고 내신 때는 중요한 것만 탁탁 건드려. 기본 실력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가 평소에 공부 더럽게 안 하고 내신 때 못 매는 애들. 얘네들이 이제 보통 한 3, 4등급 나오지. 평소에 안 하고 내신 때도 안 해. 얘네들이 이제 거의 5, 6등급 이하. 그렇게 세 부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가 중요한 거야, 평소가. 특히 영어는요. 알겠지? 영어는 내신 때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야, 왜 그러겠어? 생각해봐라. 평소에 열심히 안 하면 기본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신 때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외우잖아. 그렇잖아. 평소에 공부 안 하면 내신 때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잖아. 야, 무조건 외우는 거는 내신 끝나면 어떻게 돼? 가까웠지. 그럼 다시 실력 원상태로 들어가고. 실력이 안 늘어. 맞아요? 동의해? 어? 평소가 중요한 거야, 평소가. 오케이? 자, 1번 보겠습니다. 하스피스가 뭐죠? 하스피스. 호스피스 알아? 호스피스?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알아? 간병인? 하스피스는, 간병인은 treat patients.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 다음에 suffering from incurable diseases. 요게 현재 분사로 이렇게 꾸며져. 기니까 뒤에서 어떤 환자. 얘들아 이거 무슨 병이야? 무슨 병? 치료할 수 없는 병. 세 글자. 불치병.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봅니다. 들어볼게. 후 선행사 뭐야? 디지스가 아니죠. 왜? 후는 선행사가 살 안 하냐. 그래서 선행사는 저기 앞에 patients. 맞습니까? 표시하시고. 얘들아, 그 위에 봐.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다 같이 몇 번째 경우야? 그 세 가지 외우라고. 몇 번째? 첫 번째 경우죠. 이해되지? 자, 근데 그 환자들은 who are not expected to live. 살 것으로 예상되지 않은데요. For more than a year. 1년 이상 동안 살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돌본다. 나머지 거 숙제하는데 그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몇 번째인지 따져봐. 오케이. 7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0번 제목 시작. 선행사가 구 절 문장인 경우. 내가 학생도 수만 명 봤지만 선생님이 한 거의 20년 하면서 조교 있지, 조교. 조교도 내가 한 100명 써본 것 같아요. 별의별 인간을 내가 나중에 시간 될 때 이상한 조교 베스트 10이거든. 그거 내가 10부터 얘기했어요. 진짜 별의별 애들 다 진짜 내가 2등만 살짝 얘기해줄게. 2등. 2등은 내가 그때 노원에 그 노원에 메가스터디 있었거든. 메가스터디에 걔네 아빠가 걔는 대학교 2학년이고 걔네 아빠가 노원에 유명한 조폭이 있어. 삼계파라고. 삼계파의 부두목이었어. 그거 나중에 알았지. 내가 예전에 이상한 알바 진짜 니는 나한테 그러지 마라. 딱 이제 첫날이야. 첫날에 이제 일거리를 딱 주는데 일거리 힘든 것도 없어. 그냥 애들 시험지 채점하는 거야, 채점. 근데 그 채점하는 게 힘들다고 막 중간에 그만둔 애들 그렇게 많아.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고 한 나 3시간 일한 거 돈 주세요. 그래. 하도 막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교 뽑을 때 미리 약속을 했지. 일주일 안에 그만두면 페이 없다. 일주일은 견뎌야 기본 페이 있다. 동의했어. 걔도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시켰지. 아니야 다를까 막 이거 스탬플러 좀 색이 좀 달라 그러면 스탬플러 하나 받으면 받고 막 한숨 쉬고 막 채점 열장하고 막 집으로 가려고 막 그런 거야.
와,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꼭 참았지? 아니었다니까. 3위라고 잠수탄 거야. 그때 제일 바쁠 때였는데 애들 시험 때? 그러니까 막 자료 막 엉망으로 놓고 사라진 거야. 막 미친 거지, 내가.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와, 막 욕하고 막 나 혼자 막 일 다 처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다니까. 한 5일 있다가 문자 띄고 오는 거지. 계좌번호나. 저 3일 일한 거 돈 붙여주세요, 빨리. 내일까지 안 붙여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딱 연락 온 거야. 얼마나 빡돌아. 내일 딱 답장 보냈어. 너 나랑 약속했니 안 했니? 일주일 안에 그만두면 피해 없기로. 약속했대. 근데 안 준다. 그래도 되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한다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막 회식이 있어서 회식. 밤에 11시, 12시에 이제 막 이렇게 앞에서 막 맥주 한잔 하는데 그때 12시 됐을까? 휴대폰이 오는 거야. 모르는 거 뭐야. 딱 받았다. 어떤 아저씨가 거짓말 안 하고 30분 동안 쌍욕만 해.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이게 XX이 줄여버린 뭐 애들을 풀어가지고 니네 학원을 접수해서 너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버린다 막 30분 동안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아 저 무슨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내가 네가 착취한 그 어? 그 알바 내가 아빠 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삼겹밥 붙은 먹이야. 넌 죽어서 너 잘못 건드렸어. 넌 내일 내가 내 학원을 접수해버릴 거야. 막 그런 거야. 와 그래서 엄청 막 엄청 무섭잖아. 엄청 무서워가지고 막 그 빨리 그 3일 동안 일한 거 얼마냐고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5만원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바로 그냥 보내. 와 나중에 길거리에서 봤거든? 길거리에서 한 3개월 후에 길거리에서 딱 마쳤어. 근데 와 걔 진짜 대단하더라. 걔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나를 꼬라보는 거야. 내가 눈 깔았잖아. 하도 무서워가지고 걔가 넘버2야. 넘버1은 나중에 얘기해줄게. 넘버1은 진짜 와 씨 교무실에서 나한테 쌍욕하면서 덤벼준 애가 있었어.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와. 아 진짜 베스트 10까지 했어. 자 7시에 선행사가 구절 문장인 경우입니다. 자 보자. 어? 야 여기 아 그래 봐봐. which는 앞 문장 전체나 그 속에 구와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반드시 which 앞에 뭐가 붙어? 컴마가 붙어. 이게 중요한 거야.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외우세요. 컴마 which 앞에 명사가 없거나 명사가 있는데 의미상 선행사가 아니면 선행사는 다 같이 뭐죠? 여기 써 있잖아. 그쵸? 문장 전체나 그 속에 구와 절입니다. 잘 생각해. 이해돼? 자, 예문 볼게요. I have to go home. 나는 집에 가야만 합니다. Which? 선행사 뭐죠? 에이 선생님! 앞에 명사가 선행사니까 홈이 선행사죠. 그래요? 홈 집어넣어봐. 빨리 돼? 그런데 그 집을 의미한다. 내가 너를 보러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 안 되지? 여러분 뭐가 내가 너를 보러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뭐가? 내가 집에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죠. 이해돼? 이럴 때는 반드시 위치 앞에 뭐를 붙인다? 콤마 붙인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요 문장 해석해 보시고 선행사의 밑줄 쳐. 침판 보지 마, 침판 보지 마. 선행사의 밑줄 쳐. 누가 침판 봐버렸어. 딱 알바는 세 부류가 있어. 세 부류가 뭔지 알아? 세 번째 부류, 첫 번째 부류, 가장 훌륭한 알바.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하는 알바. 두 번째는 뭐야?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알바. 세 번째 뭐야?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알바. 딱 세 부류가 있거든요. 니네 진짜 나중에 절대 세 번째 되지 마라.
진짜, 어? 야, 알바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야, 경험. 그래서 나는 딱 알바 딱 한 몇 주만 보면은 얘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그냥 훤히 보여. 태도야, 태도. 알바 해본 사람 있죠? 그러니까 돈이랑 상관없이 최선 다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몸에 배. 항상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도 대충대충 해야 돼. 자, 불러보세요. 그 이상은 충고했습니다. 존에게 not to smoke and drink. 금연 금주하라고. which. 선행사 뭐죠? 오! 앞에 명사가 없지? 그러면 선행사 뭐야? 문장 전체나 그 속에 구절이죠? 일단 선행사를 그것이라고 할게. 그것이 뭔지 맞춰봐. 그런데 그것을 그는 따르지 않을 겁니다. 뭐를 따르지 않죠? 내용상 선행사 뭐야? 뭐를 따르지 않아? 금연 금주하냐? 그쵸? 구가 선행사죠. 이럴 때는 위치 앞에 뭐 붙인다고? 콤마. 오케이. 71로 갑니다. 아싸, 오늘 지도 많이 나온다. 자, 71. 삽입절을 포함한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자, 들어간다. 자, 삽입절 패턴 외우세요. 삽입절 패턴. 관계사. 주어동사. 또 주어동사.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주어는 안 나올 수 있다. 자, 다섯 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관주동 주동 관주동 동 자, 관주동 주동 관주동 동. 외우기 쉽지? 관주동 주동 또는 관주동 동 시작. 관주동 주동 관주동 동. 마지막 한번 보시죠. 관주동 주동 관주동 동. 외우시고 자 이렇게 나오면 어디가 삽입절이냐? 여러분 다른 색깔 펜꺼내. 여기가 삽입절이다. 예쁘게 써. 삽입절. 자, 삽입절은 문장 구조에서 뺀다. 돼지꼬리 땡땡. 문장 구조에서 빼시고요. 땡땡.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해석은 뭐뭐하지에. 뭐 따로 해석한다. 자, 삽입절 안에 동사. 여기 나오는 새끼. 자, 여기 나오는 동사는요, 대부분 첫 번째 인식동사. 배웠지? 생각하다, 알다, 추측하다, 믿다, 이런 거. 그 다음, 주장동사인데요. 주장동사는 쓰자. 여러분, 주장하다, 딱 세 개 뭐죠? 주장하다. 아는 거 있어? 딱 세 개다. argue. claim, 또 insist, 딱 세 개야. 주장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 뭐 느끼기에, 뭐 보기에, 그런 것들. 오케이. 예문 보죠. 자, A 보시면요. Bob is the man. Bob은 남자입니다. 오! 삽입절 패턴이다. who 관계대명사 주어동사 동사 맞지? 눈치 깠다. we think가 삽입절이구나. 오케이?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 이거 외우세요. be suitable for 외워. be suitable for 뭐뭐에 적합하답니다. 뭐뭐에 적합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치? B 보세요. 얘는 소년이다. 어? 삽입절 패턴. who 관계대명사 I believe 주어동사 deceive 또 동사. 그쵸? 그래서 I believe가 삽입절이죠. 내가 믿기에 나를 deceive 속였던 소년이다. 하나 해볼까? 자, 3번 해보시는데 삽입절에 바로 치겠습니다.
삽입자를 가로친다. 아, 모르는 단어. 이거 알아? fluent. 유차? fluent. fluent. 유창한, 유창한. 자, 불러보세요. 시작. 나는 젊은이를 고용할 것이다. 어떤 젊은이? 어? 어디가 삽입절이야? They say. 맞죠? They say. 그들이 말하기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젊은이. 오케이? 아싸. 72다. 아싸, 오늘 많이 나온다. 제발 남은 진도 끝내는 거 아니기 바란다. 어? 자, 72. 복가 관계사. 얘들아, 이제 일반적 관계사 끝났고요. 복합이다. 이게 뭐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랑 복합 관계 부사가 있는데, 복합 관계 대명사는 여기 밑에 써, 밑에. 관계 대명사에 ever 붙인 겁니다. ever. 그러면 뭐 있을까? 불러보세요. 관계 대명사에 ever 붙이라고. 뭐 있어? whoever. 또 무슨 ever? 아, 관계 대명사 배웠잖아. whatever. 또 무슨 ever? whichever. whichever. 세 가지를 뭐라 불러? 복관대, 복관대, 복관대는 선행사를 포함하여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와 양보의 뜻인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사절, 부사절 다 이끌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 그 다음 2번만. 복합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에 ever 붙인 겁니다. 그러면 뭐 있어요? 관계부사 배웠잖아, 4개. 뭐야? whenever. 또 뭐야? wherever. however. 여러분, 여러분, why ever 이라는 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3개입니다. 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나 양보의 부사절만 이끈다. 뭐야? 이거는 명사절 못 이끌어. 부사절만 이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밑에 봐. 해석이 중요하다. 얘들아, 해석은 ever를 든지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연습해보자. 얘들아, 고개 들어. 이거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후가 누구지? 누구든지. 누가? 무엇든지. 어느 것든지. 어이가 누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미안해. 요것만 따로 해석해. 어떻게든지 해도 되지만 이거는 아무리 뭐뭐 해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뒤에 나와.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 계속한다. 복합관계사가 무슨 절? 부사절을 이끌 때만 ever를 no matter로 바꾸었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 보실까요? 얘들아, ever가 든지지, no matter, 문제가 없는 거지. 야, 문제 없는 거랑 든지랑 비슷하지. 오케이? 무슨 절일 때만? 부사절일 때만. 그러면 이거 바꿔봐. whoever, no matter로 바꿔봐. 아, no matter가 앞으로 와. 그럼 뭐야?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로 고칠 수 있다. 무슨 절일 때만? 부사절일 때만. 알겠죠? 오케이. 예문 보겠습니다. 자, A 보시면 whatever you do 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까지가 주어져.
복합 관계 대명사절이 주어입니다. 좋다, 나에게. B 보세요. 나는 사주겠다, 너에게. Whatever book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해석. 무엇 책이든지? 에이, 야. What이 명사 앞에 오면 무슨 뜻이야? 어떤 아니야, 어떤. What 앞에 오면? 명사 앞에 오면. 그래서 당신이 어떤 책을 원하든지 그것을 사주겠다. 됐니? See back. Whichever you decide. 당신이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나는 너를 backup 지지하겠다.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 세 문장에서 no, matter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번째? 얘들아, 여기 10번 봐. 이거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주어니까 명사절. B는요? You가 간접 목적어, whatever 리아가 직접 목적어, 명사절이죠. C, 콤마 있으니까 이것만 부사절이죠. 그래서 C의 whichever만 no matter which로 바꿀 수 있다. 밑에 써, no matter which. 그쵸? 자, 1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연습했어? 자, 불러줄게. Water which is held in the lake 까지가 주어져. 그 호수에 간직된 물은 can be supplied 공급될 수 있다. Wherever it is required 그것이 필요로 되어지는 어디든지. 맞아? 그것이 필요로 되어지는 어디든지. 오케이. 자, 73. 잠깐만. 관계사가 어디까지야? 74까지거든요. 요 두 개만 하고 싶게요. 자, 73. How와 however의 비교입니다. 보자. 얘들아, 니네 중학교 때 감탄문 어디서 배웠지? 자, 감탄문은 두 가지가 있다. 보죠? What로 시작하는 감탄문,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불러보세요. What 뭐야? 현, 명, 주, 동. 맞아요? 따라해. 뭐라고 형용 주동 시작? 뭐라고 형용 주동 시작? 뭐라고 주이 되는 거야? How 뭐야? 야! 형용사 또는 부사, 주어, 동사. How 형용 주동 시작? How 형용 How 형용 주동 시작? How 형용 주동. 어? What은 누구 좋아해? What은 뭐 좋아해? 형명 좋아하고. How는 누구 좋아해? 형도 좋아한다고. 알겠어요? 뭐 심각해, 그렇게 심각하다. 얘들아, 그러면 however 뒤에 어순이 뭐였죠? 아, 이게 니네 안 배웠구나. However 뒤에 어순도 외워. However 형부 주동입니다. 자, 따라한다. However 형부 주동 시작. However 형부 주동 시작. However 형부 주동 외우세요. 무슨 뜻이야? However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시죠?
자, ever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no matter. 그래서 no matter how 해도 똑같고요. 뭐야, 부사가 빠지네. 똑같죠? 그러면 how도요, 여기 봐, 여기 봐. how 형부 주동이니까 어순이 however랑 어때? 어순이 똑같잖아. however 형부 주동, 감탄문 how 형부 주동 똑같지.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 however냐 how냐 물으면 어떻게 풀어? 해석으로, 뜻으로 풀어. how는 무슨 뜻이야? how 알지? 얼마나 하냐 맞습니까? 뜻으로 풀어. 오케이, 예문 보겠습니다. 자, 에이바라 however humble it may be, humble 초라함이죠? 그것이 아무리 초라해도. 어순바 형용사 주어 동사 맞지? 뒤에 봐, 집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B 보세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How invaluable your advice and help will be. 당신의 충고와 도움이 얼마나 귀중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순바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어순 똑같죠? 근데 뜻은 뭐라고? 얼마나. 뜻만 달라. 오케이. 3번 해석 시작. 이거 같이 하자. 밑줄 no matter how, 밑줄 no matter how 다 같이 한 글자로 뭐야? 한 글자로 how? 아니 no matter는 뭐랑 똑같다고? ever, however 맞아요? however cold it may be 해서 그것이 아무리 춥더라도. 아 미안,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다. 해석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아무리 추워도 하자. 아무리 추워도 당신은 레린, 뭡니까? 레린 안으로 들이다. 약간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야만 한다. 밑줄 from time to time 뭐죠? 때때로. 자, 때때로 나왔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sometimes의 뜻입니다. 때때로 뭐라고? 때때로 하면 적어보세요. Once in a while. Once in a while. Once in a while. Every 해도 돼요. Now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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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지금 나온 거 쓰죠. From time to time. From time to time. At times. At times. 한 글자로 하면 occasionally야. Occasionally야. Occasionally. Occasionally야. 이어라 때때로. 마지막 관계사 마지막 빨리빨리 적으시고 마지막. 자, 유사 관계 대명사입니다. 볼게요. as와 then, but은 집중해라. 접속사와 전치사로서 쓰이지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하여 이를 유사 관계 대명사라 부른다. 이해돼요? 유사가 비슷하다 그 말이야. 자, 표 보시면 유사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but, then, as입니다. 자, but부터 보자. but은요, 특징이 선행사로 보통 부정어가 옵니다. 나시나 뭐가 포함돼. 선행사에 뜻은요 that not. 얘들아 한국말로 써봐. 한국말로 뭐뭐하지 않는 데로 해석해.
알겠니? 두 번째, 대는 알지? 대는 보다구요. 선행사로 무슨 급이와 대는 무슨 급이랑 쓰여? 그쵸? 비교급이 오죠? 뜻은 보다구요. 다 알죠? 그 다음에 3번 잘 봐라. 에지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자, 선행사로 첫 번째 에지가 오면 얘들아 따로따로 쓰자. 에지 에지가 무슨 뜻이야? 에지 에지 하면요, 앞에 에지는 그만큼의 뜻이야. 그만큼. 그리고 아 이거 옆에 그냥 따로 써야겠다. 미안해. 에지 에지는요, 앞에 에지는 그만큼, 뒤에 에지는 만큼처럼이야. 그만큼 뭐뭐하다.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점점점이라고 할게요. 점점점 점점점 만큼. 그 다음 두 번째 the same ASB라고 할게요. the same ASB 하면요, 수거처럼 외워라. B와 같은 A다. 그 다음에 search지? search ASB야. 비한 그런 A다. 서치가 그런이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마지막 에지의 경우는 앞이나 뒤의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기도 합니다. 즉 컴마 위치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 말이죠. 컴마 위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자, 요 예문만 하고 쉬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아싸, 근데 오늘 지도 많이 나왔다. 서치 A에즈 B하냐? 비한 그런 A. 얘들아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이거 하고 좀 쉬고 넘겨 보세요. 그 명사절 접속사가 몇 번까지 하면 78번까지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7시 40분만 끝나. 10분 신고 한 30분 끝나. 너무 지겨워하지 마. 자, 들어보세요. 시작. 그 책은 쓰여져 있다. 그런 쉬운 영어로. 뭐와 같은?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다. 5분 쉬겠습니다. 30분 끝나.